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운병원 도시료실입니다. 네, 여러분의 어깨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당당해야 될 어깨가 말려있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의 말려있는 어깨를 활짝 펴주고 오태를 살려줄 라운드 숄더에 대한 어깨 운동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려있는 어깨 때문에 짧아진 가슴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세는 저와 같이 누워주시고요.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다음 동작은 우리 같이 만세. 여기서 이제부터는 팔꿈치를 발쪽으로 끌어당길 건데요. 이때 우리 손등은 바닥을 향하도록 쭉 내려주어서 팔꿈치 발쪽으로 당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만세. 손등은 바닥으로, 팔꿈치를 쭉 발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전체적인 어깨의 움직임으로써 어깨의 가동 범위를 만들 건데요. 저와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세는 옆으로 누워주시고 팔은 앞으로 나란히. 이때 몸은 가만히 있고 우리 팔만 앞으로 쭉 당겨주십니다. 됐다면 여기서 시선은 손을 따라서 원을 그려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어깨가 말리면서 약해진 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세는 저와 같이 누워주시고요. 팔꿈치는 바닥을 지지해준다는 느낌만 해서 세워줍니다. 그리고 우리 허리는 가만히 있고 가슴만 들어 올립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 가슴 운동은 10번씩 3세트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따라하셨나요? 정말 간단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건강한 어깨를 우리 모두 가져봅시다. 안녕!